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지난 밤사이 말 그대로 하늘이 열린 것처럼 충청과 전북 지역에 장대비가 쉴 새 없이 퍼부었습니다. 곳곳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루 사이 전국에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걸로 집계됐습니다. 그럼 먼저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남 지역 피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논산의 한 오피스텔 앞 도로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. 흙탕물이 도로를 넘어 지하 주차장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. 지하 1, 2층이 물에 잠긴 오전 2시 54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수색 작업 끝에 승강기 안에서 50대 남성 한 명이 숨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. 지하층에 물이 이제 차 있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를 수동으로 끌어올려서 그 사망자 확인을 했습니다. 차량 수색을 위한 배수 작업도 진행됐습니다. 물을 빼내기 시작한 지 3시간가량 지났지만 워낙 양이 많아서 아직도 지하 주차장엔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태입니다. 오늘 새벽 시간당 111.5mm의 폭우가 내린 충남 서천군 비인면에서는 산사태가 주택을 덮쳐 70대 남성이 매몰됐습니다. 이 남성은 40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. 한 시간을 찾았대요. 그 돌아가신 양반을. 그 흙수저 내려가가지고. 충남 금산에서도 산사태로 주택에 매몰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하룻밤 사이 충남에서만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. 곳곳에서 침수 피해도 잇따라 금강 바로 옆 논산 강경 지역은 학교와 마을 입구가 빗물에 잠기면서 주민 40여 명이 한때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. 빗물에 학교가 침수되면서 이 학교는 오늘 하루 임시 휴교했습니다. 6학급 88명의 학생들은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습니다. 주민들은 불어난 빗물을 금강으로 퍼내야 할 배수 펌프장을 제때 가동하지 않아 침수 피해가 났다며 늑장 행정을 성토하기도 했습니다. SBS 이용식입니다.